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란 책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막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책은 보도셰퍼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도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돈, 재테크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분이 멘탈의 연금술이란 자기계발서에 쓰신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신기해서 이제 읽어봤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 내용 중에서 포기에 대한 내용을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 여러분도 언제 포기하세요? 저는 뭔가 굉장히 힘들 때 보통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저랑 똑같을 걸 생각이 듭니다. 보도셰퍼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경사면을 오를 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사를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사를 오르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우리가 내리막을 막 걸어간다 해볼게요. 내려가는데 우리 정상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상은 당연히 오르막을 걸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그 힘듦은 너무나 그 목표에 달성되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목표에 멀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편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운동을 안 가고 집에 누워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몸이 되게 편하죠. 힘들 일이 없죠. 하지만 내가 힘들게 운동장을 뛰고 뭔가 아령 운동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힘이 들어야지만 나는 다이어트라는 목표 달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또 가까워지는 신호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 정상에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오르는 게 힘들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상을 향해 잘 가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경사면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정상은 경사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도셰퍼가 말하는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숨이 턱턱 막히시나요? 죽도록 힘이 드신가요? 내가 지금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포기해야 된다, 이 목표를 내가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신호가 아니고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은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굉장히 몸이 굉장히 너무 나른할 정도로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절대 목표 달성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히고 죽도록 힘들 때 우리는 목표 달성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야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역시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만 할 만큼 왔지 않았어? 이 정도 뭐 오를 만큼 오른 거지. 더 계속하는 거는 건강이 좋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걸 거야. 이런 변명과 위안, 자기합리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보도셰퍼는 이런 변명과 위안, 합리화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오른 거지. 더 계속 가는 거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그냥 정상에 올라가라고 보도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 길 아닌가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또 올라가고, 아,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오르막 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고, 이런 변명과 위안, 합리화를 주렁주렁 달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정상에 다다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런 변명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이렇게 한 발짝 더 내디디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회의감도 들고 변명도 들고 여러 가지가 막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면은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정상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도셰퍼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은 이런 대가들, 정상에 오르는데 힘든 거, 숨이 막히는 거, 이런 것, 이런 대가를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중도에 포기한다? 이러면은 절대 그 목표나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인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항상 뭐 어떤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할까? 내가 이게 정말 뭐 조금 일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걸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지속 가능성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은 저는 그 일을 거의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 내가 인내심을 갖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인내심을 갖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은 정말 그럼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든 도전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성공을 할수 있다고 보도 셰프는 계속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죠. 그래서 뭐 자기 꾀를 부리기도 하고요. 뭐좀 쉬운 길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온전히 다 지불할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뭐 얄팍한 꾀 쓰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걸 갖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걸 걸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되는 거죠. 내 모든 걸걸 만큼 이거는 과연 해볼 만한 목표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은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드셰프는 이거를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은 빈약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없이 바쁩니다. 기대치는 늘 실망으로 전락하고요. 불쑥불쑥 속았다는 난폐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이 일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죠.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일을 이제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자기 실력을 키울 생각 해야 되는데 자기 실력 키우지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인맥으로 뭐 네트워크로 어떻게 좀 편하게 가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기웃기웃하면서 조금 막 굉장히 바쁘게 지내요. 사람 만나야 되니까 바쁘게 지내는데 그러다가 아, 한달두달 해보고 아, 안 되나 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하고 본인 스스로 실망하고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는구나 혼자 배신감 느끼고 혼자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되고 아 나는 내가 모든 걸 불살라서 이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에게 기대서 뭐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 기대서 내가 뭘좀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할 시간에 오히려 더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도전하시고 조금 더 도전해 보시는 그런 이제 행위 노력들을 해보시면은 아마 보도셰퍼가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불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힌 다음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럼 내가 이 10만 유튜버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체 지불해야 될까? 노력일까? 뭐 돈일까? 뭐 이런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고 이것을 감당 가능한 건지 살펴보고 그것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목표 세우실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뭐 10년 안에 10억을 벌겠다.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다. 뭐 서울에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목표 세울 때는 그러면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조금 위험이 있는 하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에 좀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쓰던 것들을 절약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리스크를 지지 않고 뭔가 큰걸 어떻게든 얻어보려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막 어디 아파트가 오를까요? 뭐 어느 주식이 오를까요? 좀뭐 인지도 있고 좀 유명하다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분석하셔야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께 되는 거고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10억 뭐 서울의 아파트 가질 수 있는 거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커피 사주고 해서 아파트 하나 찍어주세요. 주식 하나 찍어주세요. 해서 10억 모은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냥 그분들한테만 좋은 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 목표, 진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실력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세우실 때는 내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버티는데 또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보도셰퍼는 우리가 버티는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뭐 요인 중 하나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기회 나한테 와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가지? 내가 이렇게 뛰어났는데 왜그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가 나한테 오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난 인재가 된 만큼 그 기회가 나를 찾아와야 되고 돈과 행운이 굴러 들어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 노력을 하다가 어쩌다 오는 기회들인 거지, 그 기회들이 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분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뭐 아침 3시 일어나서 유튜브 찍고 촬영하고, 뭐 오전에 회사 가고 오후에 와서 또 인터뷰 촬영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이 모두 다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하면은 성공해야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뭐 저는 사실 그런 노력의 기대치만큼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아, 내가 어떤 걸 보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좋아할까, 어떤 주제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 이런 것도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냥 제 실력을 하나하나 그냥 키워나가면서 언젠가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지. 아, 내가 아침 3시 일어나서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하는데 뭐 아직 3만밖에 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10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노력, 내 존재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실망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포기한다는 거죠. 보드셰프 얘기는. 보드셰프 본인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보드셰프가 파산자 신세에서 백만장자 될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꼽았냐? 자신이 파산자 신세에서 백만장자 될수 있었던 이유를 버텼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파산자 신세가 돼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신은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버텼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보드셰프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시련과 문제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한다고 보드셰프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우리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쉬운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자극과 감흥을 주지 못하죠. 그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 극복해냈을 때 우리는 정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성장한 만큼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실력들,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면 우리는 와, 힘들다, 포기할까, 이거 계속해야 된다, 이런 회의감이나 포기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와, 할수 있어, 기뻐해야지, 와, 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로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아,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면 나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나는 더 강해질 거야. 그럼 더큰 기회와 더큰 성과도 나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은 이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 정상에 깃발이 있습니다. 저 깃발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인 깃발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 경사면을 올라야 되는 거죠. 이 경사면은 오르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가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이제 끝이지만 힘들어도 뭐 아유, 뭐하러 올라가나,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하면서 그럼 변명과 합리화를 그냥 주렁주렁 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저 깃발을 우리 손에 잡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정말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